여러분, 저는 삿포로에 왔습니다. 보이시죠? 니카 간판. 저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뭐 돌아다니면서 삿포로에서 재밌는 거 다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마지막에 삿포로에 왔을 때가 겨울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삿포로는 오랜만인 것 같고요. 진짜 여기가 홋카이도의 타임스 스퀘어예요. 간판들이 많고 스스키노는 정말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근데 또 오사카, 뭐 시부야 그런 거랑 또 색깔이 다르니까요. 진짜 건네마다 색깔이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도착했어요. 우리 라면 먹어야 되니까 라면 요코초. 요코초가 약간 걸목 같은 느낌인데 슉! 라면집이 있나봐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삿포로는 뭔가 미소라면, 된장라면도, 간장라면도, 소금라면도 뭔가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하나만 먹어야겠다 생각하면 된장라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약간 옥수수다거나 마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런 라면이 약간 삿포로 대표적인 라면 이미지고요. 여기에도 되게 아 이런 거 이런 거 마타콩, 이게 약간 삿포로 느낌이 나는 라면인 것 같고요. 촉촉히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먹어야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고민이다. 어떻게 하죠? 좀 검색도 해보고 신중하게 고르겠습니다. 정말 냄새가 좋아서 이미 기대치가 올라갔습니다. 테시카가라는 가게예요. 여기가 되게 평가도 높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진짜 자판기? 약간 거기에 언어가 다양하니까 한국어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 오셨던 분들도 편안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외국에 가면 항상 주문할 때 진짜 신중하게 고르고 싶은데 진짜 이게 뭔 말인가 할 때가 좀 불안하고 그러는데 좀 정확하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그 미소라면 시켰는데 매운맛이랑 순한 맛이 있어가지고 한국 같대요. 근데 저는 순한 맛으로 약간 그게 홋카이도의 느낌이 삿포로의 라면 느낌이니까 원래 안 매운 거여가지고 그렇게 시켜봤어요. 확실히 색감이 달라. 매운맛은 이게 빨강색이었는데 랭게 매운 거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재밌다. 잘 먹겠습니다. 마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이건 생강인 거. 생강이고 완전 힘이 생길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파는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고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들어가 있는 게 많고 색깔이 진해가지고 헤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헤비하지 않네요. 미소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생강을 느끼지는 않는데 평소에는 여기 거는 생강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웨이브가 있는 게 홋카이도에서 자주 먹는 면.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 라면 끓여 먹는 라면 같은 거 만들 때 캔 콩 옥수수 같은 거
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그때 생각나네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저는. 와. 불 향이 나요. 너무 좋다. 와, 진짜 첫끼 잘 먹었습니다. 미소라멘 역시 홋카이도에서 먹으면 짱 맛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다가 삿포로 맥주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가 맥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그쪽에 헙도 보이고요. 심을 보이시죠? 여기서 좀 공부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박물관 보고 왔어요. 아쉽게도 영상은 촬영 안 돼가지고 사진은 괜찮다고 하니까 사진을 많이 찍고 왔습니다. 약간 삿포로의 맥주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공부해 왔어요. 진짜 그 맥주에 홋카이도라는 동네 환경이다거나 날씨가 많이 도움이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 크로라벨이라고 블랙 레이벨이랑 그리고 클래식 그리고 여기 오리지널 그 맥주 세 가지를 약간 막 비교를 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타누키 코오지 쇼덴가에 왔는데 타누키가 너구리고 코오지가 약간 작은 걸목 느낌이고 상점가거든요. 되게 쭉 있어가지고 그리고 천장이 있으니까 비가 와도 구경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와봤는데 다시 가볼게요. 집에 가기 전에 홋카이도 기념으로 약간 과자다거나 기념품 같은 거 사는 거에는 여기가 편하겠어요. 이 친구! 파랑 친구였어요. 이 소리야. 조금 더 새 같은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새 같은 소리는 아니었어. 단 떨어지니까요. 좀 내려가면 또 가게가 있다고 들었으니까 내려가서 먹을 거 찾아볼게요. 홋카이도가 우유가 먹장이 많아가지고 우유가 유명한데 이거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슬슬 단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땅 오픈. 맛있게 생겼어. 이건 진짜 드셔봐야 알 것 같은데 이게 치즈 향이 막 확 와요.
생각보다 길었어요. 섬내일 가기에요, 여러분. 홋카이도 섬내일. 맛있는 것 같아. 먹장에서 먹는 맛이야. 소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맛있어. 뒤에 여자 고등학생 분이 계시는데 계속 음악 하고 계시거든요. 음악이 약간 우마이라는 게 맛있다라는 말인데 그걸 약간 갸루 느낌으로 해가지고 음악 줄임말인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음악. 삿포로 TV타워 쪽에 왔어요. 지난번에도 왔는데 올 때마다 진짜 뭔가 예쁘고 근데 그때 못했던 걸 하려고요. 지금 석양이 좀 예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와, 그리고 홋카이도는 라일락이 유명한데 라일락이 한국에서도 피잖아요. 근데 도쿄에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약간 이게 추운 곳에서 피는 꽃인가 봐요. 그래서 홋카이도나 한국에 가면 라일락을 볼 수 있다. 오늘은 삿포로를 즐겨봤는데 어땠어요? 여름 삿포로는 걸어다니기가 편하고 뭔가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던 데 가보고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비블라요.